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엘비스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에셋의 모티브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.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어디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먼저 제가 살고 있는 곳, 이 노원구부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. 우선 저는 노원역 사거리의 교보타워를 다녀왔습니다. 실제로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. 이두 에셋은 사실 함께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실제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면 잘 모르셨을 건데요. 롯데백화점 또한 실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. 이날 찍어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긴 했으나 날씨는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이 에셋은 제가 언젠가는 최적화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업데이트를 꼭할 겁니다. 다음은 교보타워입니다. 벽돌로 만들어진 10층이 넘는 건물입니다. 창작마당에는 교보 라이프 타워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. 가까이서도 찍어보고 멀리서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. 시티즈에서도 저 사거리를 한번 재현해본 후 교보타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작은 스크린을 통해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1층에 기아자동차 대리점이 있지만 제가 미처 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. 앞으로도 실제와 에셋을 비교하는 브이로그를 제가 현장에 갈 수 있다면 종종 올릴 거예요.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엘비스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